내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늘 논두렁길을 지나서 학교에 다녔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분홍색 앞치마 같은 것을 걸친 사람이 논 안에 있는 것이 보였고, 난 모내기라도 하나보다 하고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한 것이다. 그는 한쪽 발로 선 채로 허리를 기이하게 휘젓고 있었다. 하얀 비닐끈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던 그 사람은 리듬 체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마치 훌라후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왠지 묘하게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한쪽 발로 콩콩 뛰면서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개구리가 울어대는 논두렁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걸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허리를 구불구불 휘저으며 껑충껑충 뛰어오던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가 않았다. 마치 사진을 찍었을 때 손이 흔들린 것처럼 움직임이 너무 격렬한 탓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 처음엔 내 눈이 이상한가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부릅떠 봤다. 그러는 사이 그는 이미 내 눈앞에 와 있었고,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내가 우리 집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조부모님과 아버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집 근처 절의 스님이 그 옆에 앉아 연불 같은 것을 소리내 외우고 있었다. 어쩐지 그 상황이 거북해서 나도 모르게 굴럭하고 기침 소리를 내자 할머니가 내 몸을 지그시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였다. 그 상황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나중에 할머니는 내가 허수아비의 신을 만났다고 했다. 그것이 너를 데려가려 했어. 그대로 끌려간다면 평생 진흙 속에서 처박혀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 일 이후로 나는 지금도 논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가 너무나도 무섭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건너편의 이웃이 논두렁에 쓰러져 있던 날 발견했는데, 그 앞에 허수아비가 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는 것이다. 오래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나처럼 무사했지만 발견 당시에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허수아비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사람도 꽤 많았었는데, 그들은 허수아비에 완전히 홀린 것 같았다고 했다.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마을에선 흉년이 들었을 때 행하는 끔찍한 의식이 있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아서 처단하는 것이었다. 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다. 주민들은 뽑힌 사람의 한쪽 다리를 자른 후 하얀 옷을 입히고 나무에 묶어서 논의 한가운데에 세워뒀다고 한다. 논을 망치는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가엽게도 그는 온몸이 묶여진 상태로 그저 몸을 구불구불 휘적거리며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3일은 더 버티겠어. 나무에 묶인 채로 논에 세워진 사람은 대부분 굶어 죽었는데, 개 중에는 산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잔인한 짓을 하다 보니 그 재앙과 불운이 마을에 전해져 내리면서 온갖 흉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후세에는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난 아직도 허수아비가 너무나도 두렵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2016년 12월 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8사단 보병부대 GOP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마사님들은 모두 말출을 나가서 제가 실질적인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역하는 인원은 많았는데 그만큼 보충이 되지 않아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GOP는 소대본부와 중대본부가 따로 있고 분대별로 생활을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황병들이 근무를 나가기도 했고 다른 분대로 파견 근무를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죠. 당시 소대 내에는 말년인 절 제외하고는 선임급 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대를 직접 고를 수가 있도록 소초장과 타협을 보고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선 후에 철제 가로등을 소등하는 후반야조였습니다. 그날은 낮부터 눈이 엄청나게 내렸던 탓에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을 해야 했고 전 피곤한 상태로 소위 아들 군번의 부사수와 함께 후반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커다란 보름달 덕분에 평소와 다르게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순찰자가 자주 다니는 철책로 쪽만 부사수에게 맡긴 채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매일같이 들리던 고라니 소리가 뚝 끊기고 정막이 흘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들리는 그 소리에 전 순찰자가 왔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부사수에게 전달을 한 뒤에 급히 수화를 댔습니다. 그런데 문어를 해도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환한 달빛이 바닥에 쌓인 눈에 반사되어 주변이 꽤 밝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바람에 날린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근무를 이어나갔죠. 초소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의 열기로 몸이 노곤해진 저는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병장님! 박병장님! 왜? 주변에서 말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수화를 댔는데 답이 없습니다. 너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수화한 거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눈 추우느라 피곤해서 잘못 들었을 거다. 이럴 때는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런데 잠시 후 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였던 제 귀에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수화를 댔지만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바로 아래 대기초소에 있는 후임들에게 전문을 날려서 주변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후임들이 이내 장비를 챙겨서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후임들과 근무교대를 한 뒤에 대기초소에서 잠시 쉬며 소초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철책로는 제설이 되지 않아서 위험하니 투입로를 통해서 소등초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 거리가 꽤 멀다 보니 조금 일찍 서둘러 내려가며 후임들에게 혹시 근무 중에 이상한 말소리 같은 걸 들었냐고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투입로에서 소등초소까지 이어진 곳은 마치 고요한 산의 중간에 나 있는 외딴 길과도 같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을 밝히며 가야 했지만 그날은 사방을 뒤덮은 눈과 달빛 덕분에 맨눈으로도 아주 밝은 상태였죠. 부사수와 아까 들었던 이상한 목소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전방 30m쯤 떨어진 숲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얀 털로 뒤덮인 커다란 형체였습니다. 그것이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두 눈이 노랗게 빛나고 있는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야간 투시경을 꺼내려던 그때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상암병 초소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또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투시경을 통해 관찰해 보니 새하얀 형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입으로 어떤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조준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소리를 멈추더니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소등까지는 몇 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우린 서둘러 초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소등 초소 근처에 죽은 멧돼지를 묻어뒀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는 겁니다. 멧돼지의 사체는 내장이 온통 흩뿌려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고 우린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후임들과 합류하여 철책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털어놨지만 녀석들은 말년인 제가 후임들을 겁주는 거라 생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초에 복귀하여 탄약을 내면서 간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그거 혹시 장산범 아니야? 그게 장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산 곳곳에 있다던데. 저녁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질 때면 그날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